자, 이제 다니엘서는 뭐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좀 말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고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계시와 예언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또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언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저 대부분 다잘 아시죠? 또 다니엘은 굉장히 아주 한국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바이블 캐릭터 중에서 아주 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특히 그 여성분들이 그 교회에 다니신 여성분들이 아주 다니엘을 굉장히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자, 한번 다니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더 넘겨주시죠. 자, 다니엘의 그 보면은 또 넘어가 있습니다. 자, 요 보면은 이제 다니엘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임창란 선교사님 오늘 좀 배가 좀안 좋으신데,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정말로. 아, 다니엘. 네. 전체적인 거는 종말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고 하시죠. 예, 종말에 대한 거, 기록했다는 거. 종말에 대한 거. 뭐, 다니엘 하면 뭐, 워낙 그, 제일 많은 스토리가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그, 사자들을 아주 얌전한, 아주 애완동물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자, 이 다니엘의 그거에 대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뭐, 이런 스토리는 워낙 그, 이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굉장히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사자와 같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왜 사자와 같은지, 다니엘은 왜 사자와 같은지 또 사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혹시 C.S. 루이스 작품 중에 나니아 연대기 기억나세요? 나니아 연대기. 그, 뭐, 영화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예, 아슬란. 예. 아슬란이 터키어예요. 터키어로서 아. 그게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터키어로 사자예요. 그러면 그 사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유대입니다. 유대. 유다. 예, 유다족속. 유다가 예. 우다. 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쪽으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저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뭐 축복한다기보다는 예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잘 예. 보시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 사실상은 축복이 못 받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그 언약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다를 웅크린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때까지, 그가 메대, 그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메대 바사 제국에 이어질 때까지 4대의 왕을 섬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다니엘에서에 집중해야 될 게, 아, 우리는 그냥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 각그 나라와, 각 제국들이 어떻게 해서 흥망성쇠를 겪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사가 그거 너무나 알고 있는 것뿐도 있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찾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다니엘의 캐릭터 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캐릭터. 이러한 캐릭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펼쳐집니다. 잘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뭐를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뭐를 했다고 합니까? 우상의 제국에 들어갔을 때.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러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서, 이 뜻, 처음에 잡은 이 뜻을 끝까지 유지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 그 신실함, 그 영성,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모범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하나님 안에 살지만 처음에 그 잡은 뜻, 결단, 결심, 믿음의 서약, 그 하나님과의 어떤 지키고자 하는 약속, 그것을 끝까지 일생 동안 지켜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은 생활신앙인이에요. 생활신앙. 그러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펼치고 자신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놀라운 정치가예요. 대단한 정치가예요. 어? 그 험한 세상에서 그러면 다니엘은 또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쉽게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다니엘은 담고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니엘 세대, 여기 보면 다니엘 제너레이션 이렇게 썼는데, 자, 다니엘의 원뜻은 뭡니까? 다니엘의 원뜻? 단이 심판이죠. 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물론 더 있었겠죠. 그죠? 더 있었겠지만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받은 교육이 있어요. 받은 교육.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과연 그 소년이 되기까지, 뭐 쉽게 말하면 만 13세의 비밀이 있어요. 만 13세. 성인이 될 때까지 뭘 배웠느냐, 뭘 익히고, 뭘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 embodi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embodiment. 이게 무슨 뜻이죠? embodiment? 임바디먼트. 체화입니다, 체화. 아, 체화. 체화. 예, 임바디먼트. 그러면 유대인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요, 말씀에 대한 거를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 임바디먼트를 합니다. 구체화라고도 해요. 말씀을 구체화시켜요, 삶 속에서. 자, 그런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잠언 3장 3, 4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임바디먼트 자 그럼 한장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더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와 인자와 진리 진리가 네게서 진리가 뒤에서 떠나지 떠나지 말게 않게 그것을 내 하고 목에 매며 그것을 내내 목에 마음 안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여러분 잠언 3장 보십시오. 3절.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merciful God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가리키겠죠?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말 늘 그대로 체화시키는 방송하라. 거예요. 체화시키는 거. 인자와 진리를 체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몸에다가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즉, 반지를 들고 다니죠. 또,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목에 맨다는 얘기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에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 여러분들, 이게 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걸이는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에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면, 그만큼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마음판은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육신과
정신의 세계로 혹은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체화를 시켜라라는 얘기인데, 색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 제가 이제 금은방은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번 가보면 금은 세공을 하시는 분이 있어. 혹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다이아몬드 세공을 하십니다. 그분들 보면 참 정밀해요. 정말 옛날에 랍비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세공하는 일은. 금은 세공하고. 아직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기면, 새기, 마음판에 새기면은 거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죠. 자, 돌에다가 새겨도 마찬가지고, 근데 잠언에는, 솔로몬은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마음은 어떤 곳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죠. 마음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자, 옆에 보면, 여기가 어딥니까? 그림, 사진 속에? 통곡에? 성복의 벽. 웰링 월입니다. 자, 서쪽 벽이라고도 해요. 성전의 서쪽 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모든 것은 파괴가 되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벽입니다. 서쪽 벽만. 나머지는요, 다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서쪽 벽을 잘 보시면, 이 통곡의 벽도요, 맨 밑에 기단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올린 거예요. 제국의 시대에. 이 서쪽 벽을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왜냐하면 이 서쪽 벽은 밑에서부터 보시면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 직접 같이 헤롯이 30몇 년간 그 지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밑에 기단부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투르크제국, 오스만 투르크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군까지 가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올라가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계속 저 올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요, 기단, 즉, 한 단밖에 없어요. 한 단이 원래 있다가, 그때 있다가, 근데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면 테필린이라고 있습니다. 테필린. 테필린이 뭡니까? 테필린? 테필린은, 기도하는 쇼리예요. 기도 쇼리야. 기도하는 데 도구인데, 기도를 이제 테필라라고 그래요. 테필라. 테필라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쓰는 도구, 이거를 뭐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 자, 테필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아마 이스라엘의 군인일 겁니다. 군인인데, 머리에 이제 이렇게 테필린을 쓰고, 팔에다가 감고, 굉장히 아주 하는 동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꼭 이걸 써요. 꼭 이걸 씁니다. 자, 테필린을 꼭 쓰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굉장히 의식화라고. 그걸 종교학 단어로 의식화라고 그래요. 의식화. 혹은 의식이 굉장히 마음까지 자리 잡으면 그걸 체화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체화가 된 거예요. 말씀이 체화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러면 잠언에 보면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언젠가 한번 저도 이제 꼭 강의하고 싶은 게 잠언인데요. 잠언 공부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 그동안 한 십몇 년간 이제 자료 모으고 공부하면서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버이날에 가장 중요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잠언 1장 8구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면 아비의 훈계, 이 아비가 훈계를 정말 잘하는 존재가 아비죠.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떠올리면요, 아버지는 훈계를 잘 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훈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인자와 진리로 목에 맨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훈계하기 힘들어요. 바르게 훈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거하고 훈계는 좀 달라요. 혼내는 거, 그냥 꾸지람 하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훈계를 하고 제대로 되게 혼내면 효과가 대단한데 엉터리로 잘못해서 훈계하다 보니까
자식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어미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미의 법. 야, 이게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법.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마치 법무부 장관같이 그런 법을 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자, 그리고 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 그랬고 금사슬이니까 이거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은 당연히 이게 정말 뭐 영혼이 잘 되겠죠. 영혼이 잘 되겠죠. 영혼이 잘 되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영어로 해놨고요. 영어니까 좀 불편하니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어라는 것을 이제 태필린 혹은 태필림. 자, 시편, 네, 출애굽기 13장 9절하고 신명기 6장 8절 혹은 11장 18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필림, 여러분들 태힐림, 태필림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 아까 그 태필린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즉, 토라의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에 있게 하라. 암송하라.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의 봉헌이라고 그래요. 입의 봉헌. 입을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하는 거 말씀 들어 아시죠? 데디케이션, 헌신. 내 입을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봉헌하라. 여러분들 혹시 잠언 22장 6절에 가보시면, 잠언 22장 6절에 가보시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 뭐야 이거 뭐 하나님의 길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단어를 보다가 막상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달라요. 물론 그 부분은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인데 그 입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내 아이에게 그 입에 봉헌을 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입이에요. 입. 내 입에 봉헌을 하게 하라 아이에게. 그러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야. 그 길에서 그 입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봉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해석 안 쉽습니다. 정말 안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내 입을 봉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겨지게 되죠. 새겨지게 되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시로 계속 읽어요. 암송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읽어라. 근데 두 가지. 자, 유대인들이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가가 있어요. 하가. 하가. 혹시 하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카라가 있어요. 카라. 하가와 카라가 있는데 혹시 그 김종선 기자님, 하가하고 카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하가하고 카라. 아니, 저 모르겠어요. 자, 카라는 뭐냐면 카라는 큰 목소리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카라예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과 기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카라예요. 그 카라. 그걸 카라라고 그래요.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카라. 근데 하가는 카랑카랑.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거는 그걸 하가라고 그래, 하가. 그 쉽게 말하면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 묵상. 자, 그러면 카라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카라를 더 좋아해요. 카라를. 그막큰 소리를 내서 읽어요. 막 작은 소리를 내질 않아요.
큰소리를 내서 몇 번을 읽으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무엇이든지 100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백의자현이라고 저절로 알아듣는. 의자현, 말 그대로 뜻이요. 뜻이 현실화되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자현, 뜻이 자현, 발현된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 아무리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마음에서요, 이 마음이 잠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인간이. 여러분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언어가 폭발하죠, 그죠? 애기 처음엔 모르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냐? 반복하면서 뭐가 돼요? 말과 말들이, 단어와 단어들, 구와 구, 절과 절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막 계속 문장을 만들고 굉장히 그것이 완전히 살아있는 문법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문법 배워가지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봐서는요, 소리를 많이 내는 겁니다. 문장은요, 계속 읽어요. 계속 뭐 좋은 문장 같은 거. 근데 영어 문장 같은 거 정말 암송 한번 해보세요. 영어 터집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자주 경험했어요. 히브리어 본문도 맞아요. 계속 암송하고 암송했더니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라고 그러면 받기 싫어하니까 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경건의 연습.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경건의 연습. 얼마나 좋냐. 경건의 연습. 내생과 금생이 얼마나 좋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 경건의 연습 말씀하셨잖아요. 내생과 금생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무슨 얘기예요? 너를 구원하여 냈다. 구원하였고, 너를 선택해서 구원하여 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뭐, 손목에 매여 기호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게 바로 테필린 혹은 테필림이라고 합니다. 자, 기간을 기호로 삼.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목에 매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9장 10절을 9장하고 10장에 보시면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잠깐만. 이게 히브리어 본문이 좀 자, 하무트 이시. 지금 여기는 거꾸로 돼 가지고 하무트 이시예요. 히브리어 하무트 이시. 그래서 9장 23절에 보시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고 10장 11절에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놓쳐요. 이런 말씀을 놓쳐요. 그냥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기 해석하는 거는요. 옛날에 어떤 거냐면 국어책을 해석하듯이 읽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국어책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국어책처럼 읽으면요.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겉핥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자, 하무트 이씨.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라. 근데 왜이 말씀이 나왔을까?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세요. 왜이 말씀이 나왔을까를, 왜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했지? 성경 기자는 왜 이걸 썼을까? 과연 뭐, 누가 썼는지, 다니엘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 기자예요. 리포터예요, 리포터. 바이블 리포터가 어떻게 썼는지, 왜 썼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요. 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아무리 뽑으셔도 뭐 아인슈타인 아니면 뉴턴밖에 안 뽑으세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과학자 뭐. 하지만 이분이 아이작 뉴턴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니엘서를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묵시를 부정하는 자는 다니엘의 예언을 기반으로 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구약 속에 어마어마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톨로지. 한국교회에서 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크리스톨로지예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여러분 교단 이름들이 다 뭐예요? 교단 이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원서. 이렇게 붙이시는 게다 기독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특히 미국의 신학을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긴 하지만 사실상은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 본인의 뭐 말씀에서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은 세속의 어떤
역사 문서보다 더 사실이며 진리다 였어. 아이작 뉴턴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요. 막 자로 주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성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해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거의 진리란 얘기예요. 사실상 진리예요. 거의 진리.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뭐뭘 들을 건데 여러분들 뭘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요 의심과 회의가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의심과 회의를 완전히 부식시키죠. 이런 권위자의 말은. 하지만 그 위에 말씀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중에 넬슨 글루에크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책 중에 리버스 온더 데저트가 있어요. 제가 이걸 원문으로 갖고 있는데 한국에는 번역이 안돼 있어요. 왜 한국엔 이런 것도 번역을 안 하나 몰라요. 핑켈슈타인이라는 고고학자가 있는 이 사람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이지만 약간 좀 유대인의 역사를 굉장히 부정해요. 출애굽도 부정. 이 학자는 그래요. 다윗도 부정해요. 솔로몬도 부정해요. 솔로몬도 없었다. 왜? 고고학 발굴이 안 됐으니까. 솔로몬이고 다윗이고요. 유물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어디 있겠죠?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글루에크 박사는 그래요. 글루에크 박사는 성경과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 고백해요. 진짜로. Rivers of the Desert. 사막의 강에서. 에, 아마 이 책은 한번 구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넬슨 글루에크. 아주 고고학의 권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그 다니엘서 나가면서 뭐 여기까지 다 하실 필요 없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 아까 하무트 이씨라는 단어 썼어. 하무트 이씨. 자, 제가 이제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작은 어디 있었느냐?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다니엘, 즉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목숨을 정말 목숨을에 대한 내놓을 때까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했던 다니엘의 모습. 자, 재밌게도요. 에스겔서 4장 13절. 에스겔은요, 다니엘과 비슷한 연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같이 갔다가 에스겔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자, 근데 에스겔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했어요. 부정한 떡, 즉 우상에 드린 제물이에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이 주석을 달았는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 칼빈의 주석서에 나와요. 칼빈의 주석서. 예. 주석서에 에스겔서 4장 13절에 대해서 요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에 대한 평가 좀 탈무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 게마라입니다. 게마라라는 뜻은 완성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그 반복이란 단어 썼잖아요. 반복. 반복은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미시나. 미시나는 반복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반복을 해서 굉장히 저거는. 미시나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샤나라는 단어, 샤나. 샤나가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그 샤나. 샤나, 날카롭게 하다. 거기서 나온 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 날카로움. 미가 프롬이에요. 날카로움으로부터.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정교해지고
정교해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예, 마음판에 새기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파워가 붙어서 나와요. 예. 여러분들 부흥사분들, 부흥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기관총처럼 나와야죠. 아, 그래야 사람이 압도당하죠, 압도당. 그냥 뭐 본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보죠. 탈무드 게마라.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죠.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줬지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상을 드러내도록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는 그들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비전,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그래서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그래요. 미셔너리이기도 해야 되지만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그래서 미셔너리와 비저너리 같이 가지셔야 돼요. 미셔너리는 비저너리가 또한 되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랍비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다니엘, 만일 세상 나라의 모든 현자들이 저울 한쪽에 있고 다니엘이 다른 쪽에 있다면 그가 그들 모두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다니엘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야, 다니엘 한 사람보다 못하는 거야. 자, 다니엘 자신은 선지자,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라고 그래. 나비가 아니라 지혜롭고 성스러운 현자, 학함. 학함으로 여겨졌으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탈무드 산헤드린 93편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7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환상을 환상을 나나 다니엘이 다니엘이 홀로 홀로 보았고 보았고 나와 나와 함께한 함께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못하였어도 그들이 그들이 크게 크게 떨며 떨며 도망하여 도망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느니라. 다니엘 10장 대단하죠? 네, 대단한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 몽조를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그 몇백 년후 혹은 1000년 정도의 흐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다니엘에 대한 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좀 보시기가 좀 편합니다. 자,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넣어서 표현해놨습니다. 아수르에 가보시면 요나와 나훔이 있어요. 요나와 나훔 둘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에요.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다지파 사람, 즉 유다지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그 당시 있었고요. 그 밑에 뭐쭉 선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사자와 다니엘. 예, 사자와 다니엘.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바이블 캐릭터 리서치. 자, 한국에서는 좀 하긴 하지만, 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말이. 절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아,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자기가 정말 롤모델로 삼아서 계속해서, 예, 실천해야 되고 정말 따라야 될 인물이지 존경하면서 따르면서 본인 자신도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네, 제가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우리 등산. 등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어몽길 대장 있었죠? 예, 예. 어몽길 대장. 예, 그분은 최근에 어디 또 하나 오르셨다 그러더라고. 거의 뭐 몇천 히말리아 미터짜리. 말, 예. 예, 히말라야.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도 그를 넘어가시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등산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어느 길을 계속 가요. 어떤 사람이 계속 한 길을 계속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길이라고 부른대요. 계속 한 길을 가다 보면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주님의 그 뜻,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길을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하나 예수님 자신도 기존의 길이셨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면 길, 진리, 생명이에요. 우리는 길로 보고 진리로 보고 생명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또 자꾸 그쪽으로는 안 봐요. 자꾸 그쪽으로는 안 봐요. 아, 진짜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안 보고,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뭐 다니엘서 나가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할 필요 없는데, 자, 하나님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아리엘이에요. 아리가 사자예요, 사자. 아리엘. 아리엘. 자, 창세기 49장 8, 9절에 보면 웅크린 사자가 나오죠. 유다. 예수님은 어디 지파에서 이어졌죠? 유다 유다 지파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사자의 위엄과 기상을 가진 사람. 사자의 위용, 뭐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다니엘은 서로 닮은 캐릭터예요. 잘 보시면. 자, 아슬란 얘기 해드렸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사자에 대한 얘기, 사자의 부르짖음, 왕의 노함, 사자의 부르짖음, 또 짐승 중에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 부분이 있어요.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자, 다니엘을 보세요. 1장에 보시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은.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자, 뭐 여기는 뭐더 설명하기는 좀 바쁘니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나니아 연대기 꼭 한번 읽으시면서 교회 학생들도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학생들 읽으면서 이거 딱 한번 하부르트 한번 하십시오. 그냥 딱 성경 말씀하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자, 바벨론 포로민 다니엘. 여기 이제 제목을 바벨론 포로민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예요. 자,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다니엘은 유다지파, 왕족이나 귀족 출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3년, 이제 주전 606년에 605년, 에레미야서에 나오고요. 느부갓네살 2세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2세. 그 다음에 15, 16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바르미츠바, 성인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뭐인 걸 잊지 않았다? 포로민인 걸 잊지 않았어. 포로민인 걸 잊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4번 보시면 엘리트로 길러진 유대 소년들. 어려서부터 얼마나 엘리트, 지도자로 키웠다는 얘기예요. 예비 지도자. 예비 지도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니엘 2장부터 6장 쭉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위대한 위치에 올랐어요. 굉장히 위대한 위치에 올랐죠. 젊은 날, 특히 아마 20대가 돼서 20대 약관의 나이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소년들이에요. 그다음 6번 보시면 포로민으로 있는 동안에 충실한 왕들의 종들이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어찌 보면은 되게 좀 가볍게 보고, 혹은 경제인들, 크리스찬 경제인들도 많잖아요.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충실한 왕들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그 정말 모범이 되라. 정말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면. 자, 그 다음에 17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 이거 배우셔야 돼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흩어진 유대인. 즉, 흩어진 유대인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그래요. Scattered people. Scattered community. Scattered. 그, 연구도 중요한 주제. 이 부분. 자, 태국에 가도 유대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찾아보기는 힘든데, 아마 조금 있겠죠. 예, 장사하는 자, 사람 좀한두 사람 뭐 있을 있어요. 것 예, 같죠. 큰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미국 기업들 중에 상당수나, 혹은 이스라엘 기업들도 있고요. 예, 필리핀은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굉장히 많고, 한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없는 것 같아도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사꾼들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미 저 유대인 회당도 있잖아요, 한국에. 예, 용산에 가보시면. 랍비, 그 다음 이태원에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일본은 많아요. 랍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 자, 선지자 다니엘. 대언자 다니엘이에요. 대언자. 지금 메신저로, 메신저.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과 다른 행정관처에 일하던 훈련을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0대 시절 종교적 훈련. 여호와와 그분의 언약적 전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전통에 강하게 헌신된 사람. 그 다음에 뭐세 번째는 뭐이 부분은 뭐, 그렇죠? 학문을 연마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질과 은사, 특히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간단한 단어 같아도요. 학문이란 단어, 그 다음에 자질, 은사, 지혜, 명철, 이런 단어들을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개념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에 강해지셔야 돼요. 성경을 특히 가르치는 분들은 이 개념이 강하셔야지 대충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피상적으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학문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학문이란 단어. 여러분들, 그, 학문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쉬운 단어가. 자, 그, 보시면, 예, 동양학에서도, 자, 15세, 만 15세를 뭐라고 붙입니까? 15세, 지우학이라고 그래, 지우학. 학문을 해야 될 나이다, 이거. 20세를 뭐라고 그래요? 20세. 약관. 약관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는 거예요. 벼슬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학문과, 그 다음에 벼슬, 관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약한 사람은요, 도리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진짜입니다. 도리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마찬가지에 우리도 자녀들 학문 연구 많이 해야죠. 대충 뭐 건강하게 살아라. 이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다 건강해요. 그거 걱정하세요. 아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데 뭘 건강하게 커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건강해요. 웬만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죽도록 공부시키세요. 정말, 죽어라 공부시켜도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아이들. 제가 봐서는 12시까지는 시켜야 될것 같아요. 공부. 한 11시까지, 12시까지 시키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기도하고,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더 자질과 은사 개발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꿈과 몽조를 깨달아는 부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선지자 다니엘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선지자, 여러 왕들의 궁정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선지자란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은 나와요. 하지만
이때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 사람도 어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요새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그 저기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 유다지파. 그래서 포로기, 즉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지파 사람, 유다지파의 선지자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서신을 많이 보냅니다. 서신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또 보낸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내요. 토라도 보내요. 토라. 나중에 보시면. 토라도 보내고요. 계속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서신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죠. 그죠? 사도 바울을 떠올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곧 신약이 됐어요. 신약의 18권 중에 대부분 서신서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적 능력과 은사들의 대표적인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음식에 대한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입증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적 능력과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와 꿈들을 해석했다. 그래서 꿈의 해석. 자, 이게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자, 성경에서 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성경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창세기죠? 이게 창세기에 요셉.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부터? 누구부터죠? 야곱? 아쿰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요셉부터 아닙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 야곱. 야곱이 이제 예.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의 나오는데,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 내리락 오르락 안 하고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상에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로는 좀더 공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조직신학 공부할 때, 천사론이나 뭐 사탄론까지 공부하면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천사론은 이게 좀 뻥이 많아.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있어요. 있는데, 메신저 있는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모르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그 꿈들을 해석하는데, 예, 다니엘에는 다니엘만큼 이 꿈들의 해석을 정말 잘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요셉도 어마어마한 꿈의 해석가였죠. 또 꿈꾸는 사람, 드리머였죠, 드리머.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아까 미셔너리, 비저너리, 그다음에 드리머가 되셔야 돼요. 또 드리머, 하나님 안에서. 자, 다니엘의 동시대인 에스겔은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예언적 지혜와 통찰력을 그에게 돌렸어요. 아주 에스겔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높였어요.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 2절인데요. 자, 이제 다리우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예요. 메대. 자, 통치 원년이야.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예레미야와 그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지금 뭐 예레미야서라고 할수 있나요? 하여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대목.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았겠는데 이 다니엘은 이 부분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도 이게 뭐 그냥 무시하고 건너갔던 부분인데 왜 여기 기록돼 있지? 그동안 몰랐다가 오래 이거 다니엘서 준비하면서 예,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 대해서 다음 장. 에스겔,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3대 의인이에요.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니엘을 굉장히 아주 대단한 예언 선지자면서 예언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마태복음 24장 안갈 수가 없습니다. 15절.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혹시 그거 아세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까지 침공한 거. 혹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까지 침공한 거 아시죠? 요새 예, 목사님. 그랬죠. 예, 그랬죠. 예, 그 당시에요. 알렉산더가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궁금했던 게 사해였다고 그래, 사해. 사해. 과연 사람이 물에 뜨냐? 둥둥 뜨냐? 빠지지 않는, 바다에 들어가도 빠지 죽잖아요. 이제 사해에는 둥둥 뜨느냐 해가지고, 이제 사해에다가 사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알렉산더가 거기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또 알렉산더는요, 감람산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감람산, 예루살렘에 보시면, 알렉산더가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랍비가 한명 가서, 그 당시 대표적인 랍비가 있어요. 랍비. 그런 랍비의 지도자를 라반이라고 그래요. 라반. 라반이라고 하는데, 라반 중에 하나가, 가서 다니엘서를 보여줍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깜짝 놀래요. 자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아니, 정말 700년 전의 예언인데, 한 700년은 안 됐고, 한 600년 정도 됐겠네요. 600년 정도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 주권적인 통치죠. 주권적인 통치. 주권적인 통치. 우리 또 김영옥 권사님, 4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이거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그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된 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김영옥 권사님, 만약에 불경부터 먼저 아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불경부터 먼저 아셨어요. 불교에. 보살님이 되셨겠죠. 그죠? 4분네. 예, 불경부터 알게 되면 보살님이 되고요. 다른 경을 알게 되면 그 사람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 부분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일어났나이다.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같이 돼버렸어. 그게 뭐 무슨 얘기예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병이 심각해져가지고 굉장히 아주 들나귀와 뭐 함께 살고 막 소처럼 풀도 뜯어먹는 어떻게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뭐 그렇게 되었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역사적 기록에 이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나중에 굉장히 정신착란을 크게 일으켜서 제국을 자신의 아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니엘. 자, 보시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니엘. 자, 정치가와 선진자의 두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크.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새 사람, 새 존재한테 주었죠. 처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붓습니다. 이세 역할을 다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두 가지, 즉 정치가와 선지자의 두 역할, 물론 제사장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나 또 그러면서 두 역할 때 그리스도의 모형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왜 그리스도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에 충실한 인물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는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일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는 안 했지만 성경의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유혹을 받으며 그래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며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우상의 제국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의 동료들의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적대감을 받으셨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기심을 살 만한 자리들에 앉으며, 얼마나 시기심, 죽음에까지 내놀렸다가 높아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를 보면,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은 뭐 그냥 구약학자들의 해석이니까요. 뭐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 구약학자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중요성. 다니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이 있어. 역사서들.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 준다. 우리가 신약 성경하고 구약하고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중간사라고 해가지고 예, 구약과 신약의 400년 정도의 중간사가 있어요. 중간사. 그것들은 이제 외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우리는 저 외경을 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니엘서만큼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서들, 신약 성경과 연결하여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이외에서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에스더에도 일종의 조금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중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 요즘에 뭐 예, 저희 이제 브라이드 TV에서도 계시록 뭐 열린다 성경 계시록 하시는데. 예, 사람들이 별로 뭐, 특히 조금 뭐, 두려운 나머지 잘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은 이상하게 성도들도 잘안 보려고 그래요. 예,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예,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예,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예, 조금씩 조금씩 보시다 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 몇장 시대인지까지는 좀 파악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 목사님 보실 때 지금 요한계시록 몇장 시대로 보이십니까? 지금의 때가. 지금 그 세계사적으로. 몇 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예행 연습했고 저항의 축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야곱의 환란의 때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볼. 보고요. 뭐몇 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자,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뭐 과학책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아 예언이야 이렇게 하시지만 예언서야 아니면 뭐 그냥 계시야 이렇게 붙이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딱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예수께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이것만 남아 있어요, 사실상.
이것만 남아 있고요. 지금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전쟁이 좀 정말 마지막 그 전쟁 뭐 그렇게 남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추정할 뿐이지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추정하시지만 확정하지. 성경은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